안녕하세요, 토백입니다. 예, 오늘은 어제 벌나무 좀 보고 오고 오늘은 도라지 산행 중입니다. 예, 초입에 이렇게 와 멋집니다. 엄청 크지요? 지금 이게 지금 잔대 시방인데 씨는 거의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좀 보이시죠? 이렇게 싹대가 엄청 큰데 야, 이 잔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밑에 보니까 이 잔대 효능은 산후조리에 굉장히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애를 낳고 이게 호박이라든가 피문하고 이렇게 푹 구워서 드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몸에 독소를 좀 많이 빼주지요. 예. 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금 도라지 산행 초입에서 이런 잔대를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와, 이 백수호, 화수호가, 엄청 큽니다. 예, 줄기도 엄청 크고요. 시방도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와, 멋집니다. 예. 자, 이런 모습으로, 이 바위 위에 절묘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묵은사체도 보이고요. 이게 지금, 와, 이거, 묵은사체가 대물입니다. 아주. 와, 큽니다. 야, 진짜 멋집니다. 예, 오늘도 제그 머릿속에서 그려진 자료 오니까 여지없이 이렇게 반겨줍니다. 너무 멋집니다. 삭대가 엄청 크지요. 예. 와, 반갑습니다. 예.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이게 비가 안 와가지고 엄청 말라 있습니다. 예, 하수호 이쁘죠? 백수호. 와,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맛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하고 또그 제가 보고 싶은 님은 또그다 하늘의 뜻이니까요. 예,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겠습니다. 아주 멋지지요?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 이 바위 위에 이 싹대가 3개짜리 도라지입니다. 와, 실합니다. 이렇게 시방도 이렇게 맺혀 있고요. 이건 좀 따줄게요. 이렇게. 자, 이런 모습으로, 예, 보입니다. 아주 큽니다. 예.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라지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와, 이번에는 영지가 이렇게 굴라오로 이렇게 보입니다. 와, 멋집니다. 이런 맛입니다. 오늘도 또, 이 도라지들은 지금 땅에 도라지들은 많아요. 예, 상당히 좀 크고 그러는데, 나이는 한 20년 정도밖에 안 먹었네요. 예,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땅에 도라지 삭대가 엄청 큽니다. 엄청 실하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와, 멋집니다. 이 시방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시방도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이 땅에 닿고 좀 이렇게 흙 속에 좀 들어가면은 내년에 또 봄에 발화가 됩니다. 와, 멋집니다. 이렇게 약간 잣나무 조그마한 잣나무 사이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와, 멋집니다. 예,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산행 마치고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산을 크게 타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여기는 생자리라 자원이 있나 없나 뭐가 있나 이렇게 좀 확인 겸 이렇게 산행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잔대라든가 도라지 또 하수호가 제법 많이 보입니다. 예, 아마 여기서 조만간에 대물이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또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봤습니다. 예,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